안녕하세요. 진무아분양TV의 안팀장입니다. 오늘은 부천 삼정동 신축 아파트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 현장은 단독 아파트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대로변에서 바로 뒤편에 한 블럭 뒤에 시공이 되어 있어서 소음이 적은 현장입니다. 3룸과 4룸이 있는데요. 오늘은 4룸에 테라스가 있는 현장을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남향집이고요. 8층에 정남향집이고요. 조망과 채광이 상당히 좋은 현장입니다. 방 사이즈들도 상당히 좋고요. 주차도 1대1로 주차할 수 있게끔 잘 시공이 되어 있는 현장입니다. 내부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신발장은 3칸 키 큰 장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메리썬 반도 시공이 되어 있고요. 중문은 아직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데 3연동 슬라이딩 도어로 시공이 됩니다. 지금 공사 중인데요. 바닥은 강마루로 깔려 있고요. 밑에 보호재가 깔려 있는 상태입니다. 거실의 폭은 4m30이 나오고 있고요. 4인용 소파 배치 가능합니다. 거실의 향은 정남향이고요. 부천 시내가 한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거실에서 나갈 수 있는 테라스가 있는데요. 테라스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테라스 길이감이 상당히 좋고요. 테라스 폭은 1m47에 길이는 10m가 넘습니다. 지금 촬영 장소는 8층이고요. 8층에서 내려다 보이는 부천 시내입니다. 시스템 에어컨 기본 시공이 되어 있고요. 거실과 주방은 일체형입니다. 싱크대는 디귿자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상부장과 하부장은 화이트톤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아일랜드 식탁 길이감이 좋고요. 무릎이 들어가게끔 시공이 되어 있어서 식사하시는데 불편함이 없겠습니다. 양문형 냉장고 2대 배치 가능하고요. 사각 싱크볼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환기창도 시공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가스레인지 상부 쿡탑으로 들어갑니다. 아일랜드 식탁 밑에 전기밥솥과 전자레인지가 들어가는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큰 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방 폭은 3m38 정사각형이고요. 이 공간엔 침대만 들어가면 됩니다. 따로 드레스룸이 크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상부에 시스템 에어컨 시공이 되어 있고요. 드레스룸입니다. 이쪽 공간은 화장대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고요. 드레스룸 길이는 2m73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홉자 들어가는 드레스룸이고요. 그 안쪽으로 부부 욕실이 있는데요. 치마형 양변기와 하루띄움 시공된 세면대 그리고
부부 욕실에도 샤워할 수 있는 공간, 충분한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부부 욕실이 상당히 큰 편에 속하고요. 두 번째 방인데요. 두 번째 방 사이즈 2m80이 2m50이 나오고 있습니다. 침대와 옷장이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고요. 창문의 향은 남향입니다. 그 안쪽에 베란다 공간이 있는데요. 보일러실도 있고요. 창문은 남향으로 나와 있습니다. 세탁기를 놓을 수 있는 수전도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방인데요. 세 번째 방 사이즈 2m90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사각형의 세 번째 방이고요. 침대, 책상, 옷장까지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입니다. 네 번째 방인데요. 네 번째 방 사이즈 2m88, 2m75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방 또한 침대, 책상, 옷장까지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고요. 그 안쪽으로 두 번째 베란다가 있습니다. 베란다 길이감이 상당히 좋은데요. 두 평 정도 제곱입니다. 네 번째 방에서도 앞집과의 동간거리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메인 욕실인데요. 미끄럼 방지 타일 시공이 되어 있고 치마형 양변기 잘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하부띄움 시공된 세면대 고급스럽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젠다이 선반도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대형 수납장도 시공이 되어 있고요. 이 집의 특징이 조족벽돌로 욕조가 시공이 되어 있는데요. 욕조 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환기창도 시공이 되어 있고요. 샤워 수전도 잘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메인 화장실이 상당히 넓은 편에 속합니다. 이 현장은 삼정동에 있는 단독 아파트 현장인데요. 지금 현재 촬영 장소는 8층 방 4개 테라스가 있는 현장입니다. 정남향집이고요. 거실 폭이 좋고 개방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삼정동 쪽에서 방 4개 테라스가 있는 집을 찾는다면 이 현장을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현장에 비해서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게 책정이 되어 있고요. 아직 준공이 된 상태가 아닌데 벌써 여러 채가 분양이 되었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방 4개 테라스가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